북한 핵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예,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에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면서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신년 벽두부터 한반도가 긴장도가 높아가는 듯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언어적인 위협을 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느니 또 600mm 대형 방사포 여기에다가 전술핵을 탑재하고 대한민국 남한 전역을 이렇게 사정권에 두고 하겠다. 뭐 이런 엄포도 놓고 이렇게 했죠. 이것은 좀 특히 핵탄두 이번에 600mm 방사포, 대형 방사포는 전력화가 빨리 된것 같아요. 전력화라고 하면 이제 배치하는 수준까지 간것 같아서 그것은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술핵을 대형 방사포,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600mm 그 안에 포함할 정도로 발전했는지는 아직 의문이고요. 그다음 이제 그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이것은 좀 과장되기는 했지만은 앞으로 그 핵탄두를 늘리기 위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변에 핵발전소라든가 또는 우라룸 발전소까지 풀로 가동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 7차 핵실험을 할것 같다라고 계속 예측을 했는데 결국 안 했잖아요. 아마 올해에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7차 핵실험도 감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좀 평화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어떤 대화와 또 타협을 봐야 될것 같은데, 그와 반대되게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할 수 있는 전쟁 준비의 결의를 다져야 한다면서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잖아요. 연말 연시에만 해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많이 긴장도가 올라갔다는 걸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불사한다든가 또는 뭐 압도할 정도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말은 아니죠. 군사령관이나 장관 정도는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강한 표현을 쓸수 있지만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위기 관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러한 말들을 좀 쓰고 있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출구가 어떤 점점 고강도로 올라갔을 때 출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은 첫 번째 임무가 사실은 전쟁을 억제하는 거고, 또한 이러한 전쟁을 억제해서 전쟁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 관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껏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인데, 점점 이 위기를 같이 고조를 시키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가 되고 있죠. 일절 불사의 각오로 뭐 그 교리로 일점 불사의 각오와 교리로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군사령관이나 군의 지휘관이 주로 하는 단어인 거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절제된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 너무 막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쵸. 안보 위기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많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진단하시기에 올해 2023년도의 안보 어떻게 될것 같으시나요? 원래 안보는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고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이 점점 낄 걸로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참 우려되는 지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안보 위기가 빨리 해결돼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아, 이제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새해인 만큼 의원님께 새해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서승자님께서 김병주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원님께서 우리 민주당에 계셔서 우리 국민들은 든든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닉네임이 A님이신데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정보들, 정부가 알려주지 않는 것들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님께서는 남북관계가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더 심화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사에서는 무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게 넌센스였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기타 의원님께 많은 응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의원님께서 직접 읽고 또 답변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요 댓글에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네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은 안보가 조금 무너지는 기미만 보이면은 경제가 먼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안보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불안해지니까 자본금을 빼가는 거죠, 투자 자금을.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안보가 무너져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조는 안보가 무너지는 기미만 보여도 경제가 너무 먼저 무너지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언어라든가 정부에서는 이런 위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긴장 관리도 해야 되고요. 너무 고조되지 않게.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서 많이 우려졌죠. 사실은 지금 민생이 어렵잖아요. 민생 경제를 빨리 극복하려면 안보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보가 위기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코리안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경제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보는 것 같아요. 안보는 강대강으로 막 가고 또 경제는 또 경제대로 하겠다는데 이것이 넌센스죠. 이것이 모순적인 거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보가 경제요, 경제가 안보다. 아, 그렇군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